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장중에 매수로 전환됐다가 다시 한번 보니까 장 막판에 매도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그 6월 만기 이후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6월 22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에서 2750억 정도 순매도 중이고요. 코스닥은 2399억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그동안도 계속 매수보다는 약간 매도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만은 코스피 기준을 본다라면 지난 3월 달에 3월 달 월간 기준을 봤을 때 3월 달에 마이너스였거든요. 3월 20일까지 한 1조 원 정도 마이너스를 보여주다가 결국엔 3월 31일까지 쭉 매수가 유입되면서 2880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이때는 이제 이슈가 있었죠. SVB 사태라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은행 유동성 위기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좀 과한 매도가 나왔다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걷어들이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선물업 동시 만기 6월 8일 전까지는 나름 제법 강한 매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매수가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그저께부터 순매도 전환됐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부터 아직도 6거래일이 남았습니다. 6거래일이 남아서 뭐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뭐 하루에 3, 4천억씩은 순매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6월 달도 매수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은 6월 달이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증시가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이 성격의 매도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도 어제는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만 나스닥을 빼고 난다라면 S&P500의 상승은 한 0.4% 정도였고요. 다우존스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 혹은 뭐 기간 플러스 가격 조정의 국면에 좀 진입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시 자체가 일단 남은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 수급이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반등을 주더라도 약간 제한된 반등 그러면서 약간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일단 7월 만기까지는 7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까지는 현재와 같은 기간 조정세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의 흐름들을 이어가려고 그거의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뭐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본다라면 주식 비중을 너무 확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현금 비중 일부 챙겨 놓으면서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의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 7월부터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약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그렇다면은 종목별로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이슈가 나오면서 해상풍력주가 다시 한번 급등을 보였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제가 올해 중간중간 좀 긍정적으로 뷰를 계속 몇 개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IRA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미국 첨단 제조 세액 공제 비중이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현재 32% 정도 되는 것을 2030년 정도가 된다라면 45%까지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50%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뭐 태양광은 조금 생각보다 빨리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성이라든지 설치까지 한 2, 3년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해상 풍력으로 가기 때문에 지상에서 풍력 타워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2030년이 엄청 멀리 있어 보이지만 그 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이 알리백 이런 캠페인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알리백에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알리백을 100% 실행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모두 삼성전자가 쓰더라도 삼성전자가 목표라는 거를 쓰고자 하는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하이닉스, 뭐 현대차그룹, SK그룹, 현대그룹 모두 다 이런 알리백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쪽 관련된 민간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공급망 재편에 대해 따른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풍력 시장이든 태양광이든 뭐 원전이든 전력 인프라가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 전력망 관련된 인프라 투자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송배전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와 같이 안정적인 매출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 이런 배전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 업체가 거의 없다라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변압기라든지 송배전 쪽을 보신다라면 일진전기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도 꾸준히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도 부담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부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신고가 흐름들이지만 어떤 기업처럼 막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단치 상승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설사 지금 매수해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패턴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다는 걸 본다라면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부담은 없다. 다만 좀 분할로 매수를 좀 해가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업 모두 다 지금 좀 부담 없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과 베트남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방산주 벌써 움직였고 이쪽으로 좀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뭐 베트남 쪽의 무기 공급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는 것이거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한 2조 원이 좀 넘었는데 현재 수주 잔고가 20조 이상 쌓여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매출이 한 6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현재 수주 잔고가 21조, 22조 이상 쌓여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3년에서 많게는 뭐 10년치까지의 일감이 쌓여 있는데 지금도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러우 전쟁이 끝날 것 같이 보이면서도 지금 안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기존에 노후화된 무기를 다 사용하고 새로운 무기를 다시 충당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익을 누리고 있고 또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도 엄밀히 따지면 베트남하고 중국 관계, 태국하고 어떤 중국 관계, 뭐 대만하고 중국 관계, 뭐 각각의 지정학 위치에 따라서 약간 긴장 관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기 수요를 좀 높이고 있고 중동은 옛날부터 항상 화약고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높이는데 왜 안정적인 매출을 높이냐면 만약에 대전차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미국하고 독일에서 전차를 수주를 하게 주문하게 된다면 오늘 주문하게 되면 한 4년 걸린다고 합니다.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문하게 된다면 뭐 뉴스로 본 게 뭐 100%는 맞진 않겠습니다만 한 6개월? 뭐 길어야 1년 이내에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능은 상당히 그에 못지않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지난번에도 보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또 횡보세를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적 기대주, 실적이 수반되는 섹터가 많지 않거든요. 뭐 자동차,
뭐 조선, 엔터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비츠로셀 같은 경우, 특히 비츠로셀은 이런 그 전지 사업에서 2차 전지로 회사가 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직은 주가에 좀 덜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까지 짚고 왔고요. 일단 뭐 지금보다 상승 탄력도 남아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워낙 잘 가고 있는데. 네, 뭐 미용 의료기기도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유트로닉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 자금 자체가 어쨌든 루토닉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한 6천억 이상은 될 거예요. 이 개인 투자 자금이든 기관 투자 자금이든 그것이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이제 재투자가 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상당 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루토닉이 자진 상폐를 할 정도로 외부에서 인수를 해서 자진 상폐를 할 정도라면 상당히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자체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미용 하면은 뭐 성형이라든지 혹은 뭐 보톡스 뭐 이런 쪽에 국한되었다라면 이제 필러라든지 뭐 필링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고 이 시장이 특정 여성층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요층이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가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 가서 관련된 제품을 사용한다라면 뭐 보통 10회권 이렇게 뭐 끊으실 텐데 뭐 지금도 아무리 싸도 한 3, 400만 원 할 겁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비용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당히 안전성이라든지 효능이 좀 확인되면서 뭐 신흥국 시장에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단순하게 기계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에는 또 이 회사 제품의 소모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주요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각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제품인 것 같지만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도 좀 제한적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준다라면 저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크게 상승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되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루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꼭 미용 의료기기 쪽은 아니지만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그 렌즈 관련해가지고 미용 렌즈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점유율이 높죠.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뭐 인터로즈가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컬러 렌즈 시장을 인터로즈가 상당 부분 시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진출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렌즈 시장이 한 10배 정도 되는 렌즈 시장이기 때문에 진출하게 OEM이라든지 ODM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